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3.3 정책 중에 30번째인 주택 혁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들이 다 가져가서 국민들이 죽게 생겼네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치인들에게 노란하는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맨날 여야의 진흙탕 싸움을 보고도 아직도 여야가 한패란 걸 모르시겠어요? 부익부, 빈익빈, 예산 낭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차단하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 허경영 총재님. 국민들에게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주겠다는 허경영 총재님의 허경영 33정책은 요즘 들어서 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30번째.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증가하는 데 맞춰 소형 서민 임대 아파트를 대량 건립하여 주택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기존 아파트 관리비는 구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지금 있는 주택법을 전부 고쳐 에너지 고려 주택을 소형화 정책으로 전부 바꾼다. 독신들이 많아지고 두세 사람이 살던 방 최대한 줄여 원룸 형태로 다 바꾸는데 실내는 넓히지 않는다. 반대로 빨래 널고 음식 재료 말리는 베란다는 넓힌다. 신혼부부 2억 가지고 소형주택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큰 주택은 그대로 두고 새로 짓는 것은 가능한 소형주택 위주로 건립한다. 소형 서민 임대 아파트 주거 단지를 대규모 건립하여 주택 투기 근절한다. 남향 집으로 만들어 유지비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주겠다는 허경영 총재님의 허경영 33정책은 33가지가 거미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33가지 전부 다 실행을 해야만 이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허경영 33정책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